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같이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영원하고도 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누구에게도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하늘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 아, 그건 그냥 교회 사는 얘기고요. 그건 기도할 때나 하는 얘기고요. 현실은 목사님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또 플랜 B를 하지 뭐. 항상 대안을 갖고 살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플랜 A 외에는 없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실세요, 영원한 권세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그 외에는 내 인생에 플랜 B는 없다. 이게 올인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